선생님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옷 같은 것도 사고, 뭐 헌옷도 얻어 입고, 신발도 뭐 사잖아요. 근데 이제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, 그거 예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, 혹시? 꼭자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? 갑자기 카메라 끄고 싶어지네.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가르쳐 드려야지, 공짜로. 뭐, 예를 들어서, 이제, 우리가 백화점을 갔거나 시장을 갔어요. 자, 그러면 또, 예를 들어서, 친한 언니한테 내가 명품 뭐 옷을 이제 뭐, 얻어 입게 됐고, 특히, 우리가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신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, 내가 집에서 신발을, 신고 내 복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, 들어올 때는 나쁜 것을 같이 묻어서 나쁜 걸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게 신발이에요. 그래서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특히 가방. 가방은 나는 그래요. 가방을 샀을 때 우리가 지갑, 흔히 지갑도 그렇잖아. 재물을 많이, 저기 넣어달라고 우리가 지갑 선물할 때도 돈을 많이 쓰고 꼽아주잖아. 그게,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좀 다루고 싶은데, 옷이나, 옷도 그냥 이옷 하나, 내가 이옷 어제 샀거든. 어제 산 옷이라도, 이 옷을 입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, 옷을 입고,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. 근데 우리 매니저님은 아실 거야. 내가 옷 입고 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 그냥 벗어버려. 다른 옷을 그냥 갈아입어. 오전이 됐더라도. 근데 옷을 사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, 그게 만약에 동토가 나면 심하게 나요. 그래서 그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 쉬운 거니까 좀 따라 했으면 좋겠어. 안 따라하면 말고, 안 따라하면 말고 어쩔 수 없잖아. 근데, 특히 옷, 뭐 신발, 새로 샀어요. 그런 걸 샀어. 그러면 옷이나 신발, 뭐 액세서리, 뭐 입핀이나 뭐 목걸이, 귀걸이, 뭐 그런 것도 정말 동토 날면 확실히 나. 특히 핸드폰, 핸드폰이 제일 많이 나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? 종이 쇼핑백 큰거 있잖아요. 거기다가 다 새로 산 것을 다 그걸다가 넣어, 집어 넣어. 옷도 집어 넣고, 신발도 집어 넣고, 귀걸이도 집어 넣고, 뭐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. 핸드폰도 집어 넣고, 그래 놓고 거기다가 소금 세 번을 탁, 탁.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. 그거다가 많이 뿌리지 마. 많이 뿌리면 다 녹슬어. 아니, 녹슬은 게 아니라 좀 지금 저기 하니까 좀 조금 틱틱틱 세 번만. 그리고 변기 위에다 올려놔요.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 화장실 가고 싶었어. 그래서 딱 오줌 세 번, 오줌 딱또 누웠어. 근데 또 화장실 또 가고 싶어. 오줌 또 누워. 또 오줌 또 마려워. 딱세 번만. 뭐 응가도 상관이 없어. 세 번만 딱 그렇게 하시고 소금 탁탁탁탁 끓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아무 탈이 없어.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나가실 때는 복을 갖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, 갈 때는 내 복을 집에다 내두고 가시는 겁니다. 그 이유니까 이거 참고로 유의했었으면 좋겠고, 만약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, 강화벌 생결창 찾아오세요. 자, 공부하자. 홍보하는 건지 뭐 하는 거야, 그냥.